발신되는 활면도 힘을 올리시기 바랍니다. 네, 맞습니다. 제가 발견한 여시아왕의 희한한 점은 자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속하는 점입니다. 23장 4절 말씀을 보면 회개를 한 후 그동안 지어놨던 모든 우상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 기둥원들에서 태워버리고 남은 재미를 베델로 가지고 갔습니다. 여시아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 설교의 변화를 준 것입니다.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. 우리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의 조명으로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 알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바로 해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. 우리들도 여자왕처럼 깨닫는